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은 하늘에서 정해진 인연으로, 그러나 가끔 서로를 상처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함께 자녀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이미 키우셨던 분들은 이 상황에 공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조혜련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엄마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혜련은 자녀들과 함께한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어떤 어려움과 고민을 겪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 관계는 운명적으로 만남을 의미하나 때로는 서로를 상처주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의 성장에 대한 우려와 푸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는 이 경험에 공감하실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조혜련 씨는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로 딸과 아들을 가진 엄마로서의 역할을 소화해왔습니다. 그의 어려움과 고민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엄마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행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담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시작해봅시다. TV조선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전마가 보고 있다에 조혜련 씨와 그녀의 자녀들이 첫 출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녀의 아들은 14세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딸은 16세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 가족의 방송 출연은 많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조혜련 씨와 그녀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다소 불화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첫 회에서는 이들 사이의 긴장감과 충돌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거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엄마에 대한 태도도 다소 냉랭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난 후에는 자녀들이 활짝 웃으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조혜련 씨가 자녀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그녀는 감정적 교감이나 소통을 소홀히 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자녀들은 엄마의 관심과 애정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자녀들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둘째로, 조혜련 씨는 자녀들이 엄마의 지시나 권유에 반대하거나 반항할 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며 엄마와의 관계가 더욱 피곤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었고 상호 간의 이해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환경적인 요소 또한 조혜련 씨와 자녀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조혜련 씨와 자녀들의 관계는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적으로 보여진 측면이며 전체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자녀들이 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그들의 반항적인 태도와 불만을 부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조혜련 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은 엄마로부터 충분한 다정함과 이해를 받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자녀들의 반항심과 불만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혜련 씨의 재혼은 그녀의 자녀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혼란을 끼쳤습니다. 이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자녀들은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이 나타나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아버지나 가정에 대한 불안과 생소함이 자녀들에게 경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혜련 씨의 강한 모습과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다는 욕망은 자녀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의 강한 이미지와 함께 자신들의 어머니에 대한 약점을 드러내기 꺼려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취약한 면을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엄마와의 갈등과 불화 상황에서 더욱 격렬한 반항심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모든 요인들이 합쳐져 조혜련 씨와 자녀들 사이의 괴리와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소통과 이해.
그리고 존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의 어려움과 노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전 씨와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엄마인 조혜련 씨가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표현한 것이 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주가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게임에만 집중하던 시기에는 적응 문제와 교육적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공부와 자기개발에 집중하며 꾸준한 노력을 통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험에 합격한 것은 그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주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자세를 취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이러한 성장은 엄마인 조혜련 씨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의 표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엄마의 다정한 모습은 자녀들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심어주며 함께 성장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주의 이야기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많은 교훈을 전달합니다.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자녀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지라도 이러한 노력과 관심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하는 데 기반하여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다양한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강한 인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조혜련 씨와 그녀의 아들 우주 간의 태도 변화가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 역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 친해져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과거에는 우주가 아픔으로 인해 엄마를 미워하고 자주 싸우곤 했지만 시간이 흘러 우주는 엄마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단순히 어머니로만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하고 극복하는 엄마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엄마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주는 그녀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우주는 조혜련 씨를 향한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조혜련 씨의 딸 유나는 예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학업이 뛰어나 전교 1등을 한 적이 없을 만큼 높은 성적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명문고를 다니던 중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나는 외로움과 공부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충격을 받은 조혜련 씨는 딸이 회복될 때까지 1년 2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딸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실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혜련 씨는 무릎을 꿇고 딸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유나는 엄마 조혜련 씨에 대한 오랜 미움을 모두 털어내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후에 힘들게 공부해 국제고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에 입학하여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고 한국에서 대학 편입을 준비하며 영어 가게에서 일을 하며 등록금을 벌고 있다고 전합니다. 조혜련 씨는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대견한 마음을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로,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들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아이들이 자신의 진심을 모르더라도 계속 노력하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다리고 노력함으로써 언젠가는 서로 마음을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